그러니 우선 이 정보는 숨기고 예호와의 접촉을 시도해보게. 그것이 결렬된다면 최악의 경우 그들과 맞서라! 전하! 전하! 큰일 났사옵니다. 무엇이오? 늑양군 그 미친놈이 다시 골앞에 나타났습니다. 근데 이번엔 그놈이... 전하! 소신 능양군 오늘은 이 자리에서 목을 내어놓을 각오로 나왔사옵니다. 네, 이대로 전하께서 독단을 거두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도끼로 목을 베는 지부상소를 올리겠나이다! 지부상소... 그건... 예, 지부상소요. 도끼를 들고 와 환철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. 전하, 기어이 임란과 같은 참화를 불러오시겠사옵니까? 전하의 독단으로 인해 이 무고한 백성을 죽게 만들 것이옵니까? 소신은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명국이 조선을 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사옵니다. 그 명국이 조선을 친다는 거요? 그럼 우리 또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요? 구금을 피하려다 결국 명국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?